159cm 남자의 현실. 남동생은 지금 충남대학교 아니고 다른 대학교 다니는 중임. 충대가 충남대 아니야? 얼마 전에 신검 받았는데 공익이 아니고 현역이래. 억울해하더라. 나는 인생 망했다고 부모님 탓을 하더라고. 내 동생이 얘기하기를 쓰레기 유전자를 물려줬대. 진짜로 쓰레기 유전자라고 부모님 앞에서 얘기하더라. 근데 웃긴 건 나는 163이거든? 우리 엄마는 160이고 아빠는 173이야. 근데 자기는 인생에서 모든 일에 차별받고 사람 대접을 못 받을 거라고 얘기하네. 결혼, 취업, 연애 전부 자기는 키 때문에 제대로 못할 거라고 울면서 소리 지르더라. 내가 처음엔 좀 불쌍해서 키 작아도 나는 남자 만난다. 스스로 매력을 키우고 자신 있는 모습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부모님 탓 그만하고 다른 장점을 키워보라고 위로했어. 갑자기 소리 지르더라. 부모님 앞에서 나한테 욕하더라. 나도 짜증나서 말 안 하고 그냥 나왔어. 아빠랑 얘기했는데 나한테 남동생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래. 위로하다가 욕먹은 건 난데 부모님은 남동생만 감싸고 놀고 나는 무슨 주호은 애처럼 대해. 이게 정상일까? 남자 159면 인생 망한 거 맞아. 159여도 결혼해서 멀쩡히 잘 사는 사람들 널렸어. 본인이 키 타다면서 다 포기한데 누가 좋아해? 근데 159면 인생 허들 자체가 난이도가 다르지. 일단 남자를 볼 때 외모에 대한 선입견 자체도 없어야 되고. 근데 얼굴은 안 봐도 키를 본단 말이야, 여자들이. 여자들이 얼굴은 안 봐도 키를 봐요. 어?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편견이 키도 외모도 아예 모든 게 없어야 돼. 그냥 사람의 마음 자체 됨됨이를 봐주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가 굉장히 빡세지. 여자들이 다 속물이라는 건 아닌데 사실 외모 보는 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아니 하다못해 강아지도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자기들끼리 외모 보고 좀 못생기고 이런 애들은 도태되고 그런다더만. 그냥 그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 외모 보는 거는 하다못해 나도 솔직히 외모 봐. 내가 못났다고 해서 못난 여자를 만나고 싶진 않거든. 못난 남자들 다 똑같잖아. 솔직히 내가 외모 본다는 게 뭐 어이없고 기가 찰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얘기하자면은 내 경제력도 사실은 그것도 매력이야. 네 만나는 여자들 다 네 돈 보고 만나는 거 아니야, 코트야? 그렇다고 할지라도 경제력도 매력이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크게 키라는 부분이 깎여 있어. 이건 어떻게 할 거야? 키울 수도 없고. 아니, 하다못해 얼굴이 좀 못생겼거나 그랬으면 이제 좀 성형이라도 좀 하면 괜찮지. 뭐 피부과라도 좀 다니면서 돈 때려박으면은 웬만큼은 다 극복이 된다는 이거야. 근데 이제 진짜 키가 160이 안 된다. 힘들지. 누가 조롱해? 키장난 보면 동정심 먼저 들지. 난 절대 키장난 보고 조롱해 본적 없어. 이봐, 그 동정심이 조롱으로 느껴진다고. 그럼 키장난을 어떻게 대해줘야 되니? 여장 같은 취미를 가져보는 게 좋을 듯. 더 골 때리는 게 뭔지 알아, 여러분들? 하다못해 여자 키 작은데, 여자 키 작은 여자 하면 152, 153이야. 오, 많이 작네. 근데 더 내려가서 147, 149의 키도 키 큰 남자를 원한다니까? 완전 불균형 아니야? 자기가 이렇게 올려다보는데도 그래도 키 큰 남자를 좋아해. 키 작은 여자들이. 밸런스가 이렇게 안 간다니까. 그냥
남자는 계속 어느 정도 일정 키가 돼야 되고 여자가 낮아져도 이렇게 돼버려. 탈모도 피부도 얼굴도 근육도 체형도 성격도 그냥 모든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노력을 하면 바꿀 수 있음. 하지만 키는 아님. 키 수술이라고 해봤자 몇 센치 차이로 이걸로 키 작은 남자가 듬직한 남자로 바뀔 수가 없음. 박찬욱, 로다주, 동조자, 4월 쿠팡플레이 독점. 쿠팡플레이에서 독점, HBO 오리지널, 동조자. 로다주가 나온다고? 감독이 박찬욱. 7부작의 드라마라고. 로다주가 작품 욕심을 많이 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상업적으로 성공한 건 이미 돈은 벌 만큼 벌었어. 이미 돈은 평생 쓰고 죽을 그 이상 자식들에게 대대손손 남겨줄 만한 이제 그 재산은 이미 벌어놨기 때문에 이제 돈을 충족시키면 다음은 사람들을 뭘 원하는가? 바로 명예욕이야. 내가 속한 분야에서 정점에 다다르는 것. 마치 무슨 운동선수처럼. 그런 거지. 아마 1000억 넘게 있을 거야. 부를 가지면 그 다음은 이제 명예를 간다 그러더라고. Which side was that? Side of the Vietnamese people. You sure you guys are refugees? 유명한 동양인 배우들 좀 나오긴 하네. 감도 안 잡힌다, 어떤 내용일지. 가래 소리 죄송합니다. 아직 좀덜 나왔어요. 류준열, 저 먼저 한국 왔어요. 하와이 데이트 후 귀국. 미간에 좀 약간 인상이 찌푸려진 것 같은 느낌인데?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보다. 한소희 블로그 상황. 블로그에서 나름대로 이제 뭐 실망을 느꼈건, 뭐 화가 났건, 응원이건 댓글 창 열어놓고 막 하나하나씩 다 읽으면서 댓글도 달아주고 하면서 뭔가 최후의 어떤 그 변론 비슷하게 막 펼치더라고. 근데 블로그에 있는 모든 글들이 사라졌어. 아마 현타가 오지 않았을까 싶어. 아마 현타가 왔을 거야. 한소희를 왜 이렇게 싫어하냐고 다들. 최근에 있었던 그 소리 지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나는. 나도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어. 이거. 배우 한.
황소희 씨가 행사장에서 언성을 높여 때 아닌 태도 분석한 영상은 저렇게 정색할 필요가 있나 라는 반응과 정확한 상황도 모르는데 그 어떤 패션쇼장에서 사고를 우려해 목소리를 높인 거라고 해명했. 여기서 이제 조용히 좀 해주세요 하면 짜증냈거든. 주변에 사람도 많고 했겠지. 근데 이제 그냥 누가 봐도 짜증낸 건데 거기서 이제 뭐 뭔가 안전을 위해서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대. 안전을 위해서였을 뿐 인파가 많이 몰리다 보니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거지. 해리, 류준열, 한소희, 환승연의 해명에도 3일째 침묵, 할 말 없다. 공식 입장. 재밌네, 이거에 대해서. 진짜 첨예하게 갈리는 것 같기는 해, 그지? 근데 나는 아직도 해리가 잘못이 크다고 봐. 왜냐면 뭐 헤어진 사람한테 굳이 헤어진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은 응원해줄 의무는 없거든. 근데 거기에 뭔가 이런 연예인의 그 지위라면은 이런 위치로서 많은 사람들의 눈가귀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재밌네 이러면서 이렇게 저격성으로 올린 거는 아주 그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뭐 불명예스럽지 한소희도. 나는 분명 환승연애가 아니었는데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사람이 저격한 것 때문에 내가 환승연애한 사람처럼 비춰지고 그 억울함 때문에 본인도 좀 뭔가 엇나가 버린 거거든. 저도 재밌네요 이러면서 그런 거지. 근데 이제 뭔가 이 둘한테 자의탁을 많이 한 여자들은 좀 이제 류준열을 싫어하지. 남자 새끼가 여기서 가만히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까는 거지. 이 상황에서 가만히 침묵 지키고 있는 게 너무 꼴받는다고. 남자답지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갑시다. 클럽 갔다고 여자 공무원 직위를 해제시켜버린다고? 왜? 신분증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관 중이던 분실 신분증을 보여줬다고. 얼굴이 불일치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클럽에 쉽게 입장하기 위해서 더 어린 나이에 신분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해서 사용하실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잘못했네. 그래도 공무원 어렵게 들어갔을 텐데 아유 뭔 날벼락이냐. 공장에서 이렇게 뭔가 공정하는 그 과정 찍어놓은 유튜브 영상 보면 멍하니 보게 되던데. 이번에는 문어야. 문어 2000kg을 빨아갖고 삶아갖고 포장하는 과정이야. 맛있겠다. 어우, 맛있겠다.
문어는 나는 숙회로 해가지고 그냥 초장에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 와사비랑 해가지고. 아, 맛있겠다. 살짝 데쳐갖고. 어, 저거. 아, 맛있겠구만. 무당이 말하는 집에 들이면 안 되는 물건이래. 거울. 유명하지. 웬만하면 들이지 마라. 귀신의 통로라고 불린다. 밥통. 예로부터 귀신은 밥을 먹기 위해 집에 들렀다고. 밥통 없으면 애초에 들어오질 않는다. 식탁. 귀신이 쉴 곳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끌어당긴다. 의자. 빈 의자에는 귀신이 앉는다는 얘기 이미 유명하지. 옷걸이. 은근히 귀신이 많이 붙는 장소. 전자레인지. 주파수가 간혹 귀신의 주파수와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서랍. 공간이 작은 영가들이 잘 찾아 들어간다. 치. 이제 귀신 믿는 사람 없지? 아역배우 출신이고 지금 결혼도 하고 애도 있는 정태우. 아들이 있는데 키가 작아갖고 문제래요. 키가 작아갖고 키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2차 성징이 좀 빨리 오긴 했는데 여긴 엄마고 키가 안 자랄까봐 걱정이다. 아빠 키 닮을까봐. 근데 모계 쪽이지. 키는 거의 모계 쪽을 닮는다고 하더라고. 아빠보다 10cm 정도 더 크고 싶다. 나는 180 정도 되고 싶다. 남자 대한민국 평균 키는 172.5. 잘생겼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나도 키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 체중 재고 뭐 이렇게 검사 같은 거 했는데 또래에 비해서 몸무게는 좀 많이 들나가. 많이 말랐어. 그래도 평균보다 큰 163이다. 전문가가 봤을 때 최종 예상 키는 174cm 정도. 근데 전문가가 이렇게 예상해주는 키가 과연 맞을까? 얘는 174 정도까지 킬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냥 딱 그 키가 확 클라면은 다른 것도 없고 체중이야. 체중이 그렇게 중요하다. 체중이 증가하면은 키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 180이 되려면 급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꼭 필요하다. 맞아. 나도 저체중이었거든. 믿기지 않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근데 포경수술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고 나서부터 미친 듯이 먹고 그때부터 비만이 시작됐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오히려 좋아. 그래도 180 이상까지 컸잖아. 아직도 기억나. 포경수술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된장찌개 냄새가 너무 맛있게 느껴지는 거야. 원래는 되게 그 편식이 심해갖고 우리 집에는 항상 냉동실에 동그란 돈가스가 있었거든. 그거 이제 기름 넣어가지고 엄마가 튀겨주면은 그거 좀 몇 개 먹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 막 놀이터 가고 축구하고 뭐 오락실 다니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희한하게 포경수술하고 나서 집에 딱 와가지고
된장찌개 냄새 맡으니까 너무 냄새가 좋은 거라 그래갖고 엄마한테 밥 차려달라 그래가지고 막 나물 반찬에다가 평소에 먹지도 않는 거 밥을 한 공기를 다 먹으니까 엄마가 놀라가고 막 쳐다보는 거야. 그래갖고 야 무슨 일 있었냐고 그랬대. 아 뭐 모르겠어. 나 되게 맛있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막 먹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계속 살도 찌고 막 키가 막 팍팍팍팍 크더라고. 그때 저체중에다가 키도 작았었어 내가. 어 이거 이 말은 맞는 것 같아. 체중이 진짜 중요하다고. 87년생이면 결혼식이 놓친 건가? 블라인드에 올라온 그리고 신세계 프라퍼티에서 일하는 분 여자분이시네. 나랑 동갑인데 뭔가 우울하다. 소개 한번 받기도 힘들다. 오늘도 만나서 커피 마셨는데 내가 저녁 사겠다고 했는데 그냥 가버리더라. 남자들은 그 사람 인성이나 성품보다는 너무 외적인 거에 집착하는 것 같아. 생물학적인 어린 나이 이런 거에 DNA에 유전자에 아예 새겨져 있는 어떤 그냥 그 자연스러운 자연의 순환이라고 생각해. 남자들이 어린 여자를 찾고 여자들이 경제력이 있고 뭔가 덩치 크고 그런 남자 그러니까 좀 키도 크고 이런 남자를 찾는 이유는 덩치는 아니고 그 이유는 이제 그거라고 생각해. 유전자에 새겨진 거야. 생존을 위해서. 여자 87년생이면 인성이고 뭐고가 아니라 늙었어. 남자 87도 나이 때문에 소개팅이 잘 안 돼. 여자 87이면 진짜 어렵지 않을까? 늦었지, 87이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어릴 때 남자 골라 만났다 에서 얼추 그려지네. 좋은 시절 보냈으면 됐지. 안 그래? 한잔해. 본인도 어릴 땐 이 마음이었을 텐데. 이래서 뭐 설거지니 뭔 이런 얘기가 나오나 보다. 어리고 젊고 뭔가 되게 연애 시장에서 잘 팔릴 때는 내가 되게 나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을 때는 이성에게 계속 그럴 줄 아는 거지. 근데 이제 점점 서른이 되고 서른둘이 되고 서른넷이 되고 서른다섯이 되고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뭔가 수요도 떨어지고 뭔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1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남자에게 거부당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거야. 87 여자 87이면 거의 40년 된 난자로 애를 낳아야 되네. 여자는 와인이에요. 더 숙성시키셨다 좋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 여자 늦지 않았어요. 곧 제 짝을 찾으실 거예요. 남자 크크크크크 늦진 않았어. 대신 남자 나이는 45 정도로 더라. 골라서 남자 만날 땐 뭘로 보고 만났어? 결국 글쓴이도 똑같은 거야. 남자 흉보지 마. 요즘 남자놈들 20대부터 장기 연애가 아니고 30 넘어가서 연상이나 동갑 만나면 마인드부터 애 낳을 거 아니니까 연애만 하자 이런 마인드야. 그래 젊거나 예쁜 여자 졸졸 따라다녀. 근데 또 안 그런 사람 만나려고 하니까 딩크하겠다는 놈들은 신체적으로 고자거나 게이거나 막상 결혼한 바람핀 놈들 수두룩 뻑뻑하다. 그것도 아닌 애들 외적이나 능력적으로 뭔가 부족한 사람들밖에 없어. 외적으로 부족하니까 꼬리치는 여자도 없고 바람도 안 피는 거겠지만.
87년생 여자를 만나는 거. 87년생 여자. 난 능력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아, 남자고 여자고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지. 예. 애 낳을 생각은 하지 말고. 힘들지. 예, 많이 힘들지. 이거 미쳤더라. 점심 먹으러 왔는데 사장 대처가 너무 아쉽다. 중국집에서 탕수육에 볶음밥을 먹었어. 친구는 짬뽕 국물에서 바퀴벌레 같은 게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알바생한테 얘기했어. 저기요, 국물에 이거 좀 바퀴벌레 같은데 이게 나왔는데 어떡해요? 주방에 좀 말 좀 해주세요. 알바생이 사장한테 물어보러 가더라. 사장이 나와서 사과도 안 하고 알바생이 와가지고 저 볶음밥 가격 빼드린다고 하는데요 사장님께서, 라고 하더라. 바퀴벌레 크기가 어땠을까? 곱등이 아니야? 완매. 홀리 쉣. 바 선생이 짬뽕 국물에 절여져 있네. 바 선생이. 나 이걸 펜코에서도 봤는데 동일인이니? 그건 내 친구야. 일단 공론하자. 아, 둘 다 펜코랑 개들이 받는 친구들이구만. 아, 토할 것 같다 진짜.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아. 타투 있어서 결혼을 피하는 남자친구. 과한데? 아, 결혼식을 못 하겠다고. 여자친구는 꽤 크게 했고 타투한 건 나는 후회하진 않아요. 나는 여기서 뭔가 좀 드러난다고 생각해. 이 사람의 가치관. 이 사람의 가치관이 영 아니다. 타투가 걸리긴 했지만 이해해주는 사람 만났습니다. 복 받았죠. 예. 네. 근데 후회를 안 한다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집안과 집안과의 만남이고 그 타투가 있는데 어르신들의, 어르신뿐만 아니라 솔직히 젊은 세대들도 타투에 대해서 약간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어. 그거를 다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하나뿐인 결혼식인데 저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결혼식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인터넷에서 드레스 봤던 긴팔 드레스 입으면 조금 보이긴 해도 딱히 티는 안 나 보이거든요. 팔에 화장하면 문제 없다 그러더라고요. 내 남친은 계속 결혼식을 반대해요. 계속 반대해요. 제가 창피한 걸까요? 남친이 저한테 자꾸 서운하대요. 자기만 생각한다고.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예, 너무 이기적이죠. 아니, 솔직히 이 남자친구분도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은데. 진짜 사랑하는 거야. 결혼을 하는 것은. 근데 결혼식까지는 싫은 거지.
주변에 시선 있고 그런데 뭐야 이게. 창피해요. 출산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 등하원길에 만난 엄마들 스치듯 보면 손목, 발목, 쇄골 이런 곳에 문신 있으신 분들 만나면 흠칫 놀라고 최대한 엮이기 싫어요. 그 집 아이와 우리 집 아이가 어울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들어요. 꼰대라고 욕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한 심정이에요. 우리나라만 꼭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레즈미는 일본에서도 좀 싫어하더라. 목욕탕도 못 들어가, 거기는. 이레즈미는 목욕탕도 못 들어가. 욕한 못 가. 깜짝 놀랐어, 나도. 문신 있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프라이빗 료칸으로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남자친구의 엄마가,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문신했을 때는 모른단 말이야. 멋있고 이쁘고 당당하고 뭔가 나를 좀 더 개성있게 표현하는 것 같고 되게 멋있단 말이야. 근데 세상에 살다 살다 시어머니한테 술집에서 일했냐, 혹은 성인 불법 업소에서 일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듣고 싶냐고. 그래서 엄마, 아니야 걔 그러네, 요즘 어린애들 다 해. 엄마 그래? 내가 봤을 땐 걔 과거에 업소에서 일했을 수도 있어. 네가 걔 인생을 뭐 CCTV로 비디오처럼 다 봤니? 아니잖니. 이거는 못할 일이야. 너 저런 애한테 장가 보내려고, 내가 네 장계 보내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키워낸 줄 아냐? 저런 애한테 장계 보내려고? 하지 마라. 엄마 쓰러져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그런 거지. 그리고 전 지금 마사지 업소에서 카운터 보고 있어요. 아니, 태페는 아니고요. 여자들도 오는 건전 마사지 업소예요. 요건 괜찮아.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어. 이건 쏘쏘야. 아이, 이 정도는 괜찮지. 그리고 본인이 진짜 떳떳하려면 긴 팔도 입어선 안 되지. 솔직히 맞지 않아? 본인이 진짜 떳떳하다면 긴 팔도 입어선 안 되고 거기다가 화장도 할 필요가 없어. 세상의 편견과 언제나 맞서 싸워야 되고 내가 양아치나 걸레가 아니라는 그 증명을 계속하면서 살아야 되는 어떤 숙명인 거잖아. 큰 문신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계속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 거기다 이레즈미라면 그렇기 때문에 뭐 긴 팔을 입건
실제로 할 필요가 문신하는 사람은 없어.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문신남 문신녀는 몸을 맞굴린다고 생각하지 실제로도 맞고 남배려하는 생각도 짧고. 모르겠어, 난 솔직히. 어릴 때는 모르겠어. 어릴 때 솔직히 난 진짜 어릴 때좀 멋있다고 생각해. 베컴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저 박재범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멋있어. 멋있다고 생각해. 예. 근데 뭔가 학부모가 되고 나이가 40대, 50대가 돼도 이게 조금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 예. 유명인이 되고 나서 하는 문신은 어느 정도 이해해준 유명해지면 길거리에서 똥을 싸도 박수 쳐준다. 아, 유명인의 어떤 그 후광이 있기 때문에. 우와, 멋있다. 개멋있다. 우와, 뭔 신발이야? 지리네. 한 줄에 8,500원이라는 프리미엄 김밥집? 설마 김선생인가? 바르다 김선생? 는 아니고 은평구 소재 일반 김밥 6,500원, 프리미엄 김밥 8,500원, 재료 김밥 7,500원. 의외로 1시간 동안 열심히 알바해도 못 사는 것. 사과. 사과 말고 요즘 망고가 떠오르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망고 2,580원, 태국산. 사과보다 싸지고 주변에 가도 달달한 망고내가 진동하고 수율 최상임. 요새 핫딜로 엄청 뜨더라. 4kg 23,000원대에 샀는데 사과가 비싸서 망고를 겁나게 수입하는 듯. 독일 3사 아우디 판매량은 과연 어떨까? 알팔 아니야, 알팔? 12위야? 야, 확실히 뭔가 양카 이미지가 한번더 씌워지고 나니까 아우디를 산 사람들이 없구나. 아이구야. 아, 그래도 알파는 좀 멋있지 않나? 야, 아우디가 링컨보다 안 팔린다고?
지프가 위에, 아 지프는 근데 인정이야. 지프는 랭글러 개 이쁘잖아. 이번에 신형 나온 거 보니까 이쁘더만. 그냥 차를 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올해 내가 좀 돈 들어올 때가 하나 있어서 나중에 그 돈이 조금 목돈이거든. 이제 그거 다 들어오면 그때 차를 하나 살까 생각 중이야. 그래서 이제 BM 저기 7 시리즈 그거를 제일 첫 번째로 보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좀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은 사람들도 좀 있기도 하고 그런데 뭐 내가 만족하는 거니까 그 전에 보여줬던 거 이게 진짜 이쁘더라고. 이거 이제 거리에서 요즘 자주 보여. 감가를 왜 생각해? 내가 한번 타면은 쭉 탈 생각을 해야지. 요거 도로에서 보이면은 기가 막히더라. 에, 지금 몇 번이나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롤스 느낌도 나. 회색,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이거 이뻐. 무지하게 이뻐. 얘만 보면 자꾸 눈이 돌아가. 투톤 해놓으면 진짜 롤스로이스 느낌 나. 저게 콧구멍이 보면 돼지코 같은 게 인터넷에서 보면 좀 그렇잖아. 근데 실물로 봐야 이뻐. 실물은 또 다르다 느낌이. 실물 보고 저거 본 거야. 인터넷으로만 봤으면 뭐야 돼지코. 저딴 게 2억? 저딴 게 2억 몇천? 미친 거 아니냐? 이런데 아니야 실물로 봐야 돼. 개 이뻐. 뒷모습도 너무 이쁘고. 독일 3사는 역시 역시래. 이제 BM, 벤츠. 원래 아우디인데. 볼보, 렉서스, 포르쉐.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은데.